본인이 스윙을 잘 하고 있는데도 공이 계속 왼쪽으로 가는 훅이 발생한다면 셋업을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. 손의 위치가 왼쪽 허벅지 앞쪽에 있거나 과한 경우에는 바깥쪽까지 가 있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. 손의 위치가 왼쪽 허벅지 앞쪽이나 바깥쪽에 위치한 상태에서 클럽 헤드를 스퀘어로 놓는다고 가정했을 때 올바른 손의 위치로 오게 되면은 헤드는 이렇게 닫아지게 됩니다. 이 상태에서 스윙을 하게 되면은 공이 왼쪽으로 가질 수밖에 없게 돼요. 그래서 손의 위치가 과하게 왼쪽에 있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과한 스트롱 그립, 훅 그립이 잡히기도 하고 핸드 퍼스트가 심해지면서 클럽 헤드가 백스윙 탑에서 계속 닫아지는 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몸으로 삼각형을 만들어 놓고 이 상태에서 클럽이 몸 앞에서 떨어진다는 느낌으로 일자로 떨어지는 느낌을 잡아서 자연스럽게 손의 위치가 왼쪽 허벅지 안쪽이 나올 수 있게 돼요. 그래서 훅이 나는 분들은 이렇게 손의 위치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왼쪽으로 갔던 공이 보다 더 똑바로 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. 감사합니다.